아 이거 아 이거 봐봐. 아. 뭐 이거 갖고 다니세요? 이거 숙취해서 줬어요? 네. 네. 아 간. 세 개가 있어요. 술을 좀 많이 드시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네. 술을 조금 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아, 아 CEO니까. 네. 네. 네가 아냐 그걸? 아. 네가 알아, 애송아? 여기 술 상무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맞아요. 네. 아 변호사님들도 술 많이 드세요? 네. 네. 많이 먹는 직종 중에 하나죠. 아 근데 그런 거 진짜 있어요? 그 왜 드라마 보면 어디 클럽에 이렇게 가면 법조인대 로펌으로 만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번 사건 포기해. 이 성변. 성변 내가 맡은 거 모르나? 숙변. 어? 당신이 포기해. 네가 포기해. 이 애송이야. 약간 그런 기싸움 같은 거 있죠? 회사마다 와. 저는 변호사 개업 초기에 이제 제가 32살에 변호사가 처음 됐거든요. 제일 겁나는 게 의뢰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정말 내가 완벽하게 상담을 했어. 이 사람은 나를 선임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그 사람이 탁 문 열고 나가다가 근데 상대방 변호사가 양 변호사 선배인데 이길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싸움 뭐 이런 네, 얘기 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데 그 분이 안 가라앉아가지고 변호사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어. 따로 만나서? 따로 만나서요? 그 자리에서? 어, 그 자리에서 막. 사실은 우리는 딱 문을 열고 나오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게 저희의 그 법정 예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나와서까지 막. 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법정에서. 저 이렇게 해서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있어요? 내놔봐, 내놔봐. 있어요? 내놔봐, 내놔봐. 아, 그런 분 내놔봐, 내놔봐 그런 말도 해요? 네, 깐죽거리는 말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수, 네. 아, 그렇게 할 거면 순이도 변호사 하겠는데? 우리 집에 갖고 있지? 너는 없지.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는 변호사들끼리 술을 먹죠. 담당 변호사하고 저희하고. 아~ 그래서 이건 지면 안 돼. 말하는 스트레스가 거예요. 진짜 많긴 한데 술도 드시지만 술 먹으러 갈 때 이 옷을 입으시는 것 같아요. 어, 술 먹으러 갈 때? 오~ 어, 네. 약간 뭐 이중생활 느낌인가요? 빨간색 원피스. 네.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네. 어. 변호사들이 대부분은 이제 무채색 옷을 입어요. 네. 블랙, 베이지, 네. 회색 네. 이렇게 입고 이렇게 빨강색을 여성 변호사라도 잘 입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판사님이 그 진행을 하는데 네. 너무 어이없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가서 나 화났다. 오. 진행하시면 안 된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당사자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와. 그랬더니 이제 옆에 배석 판사들이 갑자기 기록 보다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그 사건은 지금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승리의 기운이 있는 원피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뭐 다른 서류가 있는 모양인데요? 서류? 아, 이건가? 이건가? 어. 어머! 아, 이거는. 아, 아이고, 이건, 네. 이건, 이건 안 돼. 용돈 주시려고. 이거는 안 받아. 안 받아. 아, 우리 됐어요. 아, 네. 돼요? 받으세요, 네. 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뭐, 돈이 아니네. 아, 무슨 편지네. 아, 편지를. 오, 잠깐만. 네. 오, 어, 잠깐만. 오? 오. 오, 이거, 잠깐만. 왜? 아, 이게, 잠깐만요. 와, 이거, 이거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유언장. 아하. 인데, 네. 이름이. 어? 이름이 지금 여기에 주인이. 변호사님. 양소영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걸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36살 즈음에 부안화사 갔어요. 셋째를 낳고. 그러면서부터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든 저에게 올 수 있는 주제다. 에?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오너 리스크 중에 하나가 사망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죽으면 당장 애들 생활비, 직원들 맞아, 월급은 맞아. 누가 책임지냐. 이게 저한테는 항상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유언을 준비하고 이게 잘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게 36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재산의 이제 70%는 제가 하고 있는 칸나이망 서포터즈라고 한부모 가정 돕고 있는 양육비 지원하는 하고 나머지 이제 30%를 애가 셋이니까 10%씩 이렇게 해서 이제 유언을 해놨고요. 저희 애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려고 했는데 그 제가 나와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애들이 속을 안 썩여서 안 아프고 자녀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아니,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10% 정도는 주는 걸로 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쪽에 70% 가고 네. 본인이 가시면 한부모가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한부모가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조금 네, 조금 아이러니 아니 막내는 아직 어릴 거 아니에요? 막내 고2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36살에 시작이 된 거니까 애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시작을 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엄마 좀 기부할 거야 해도 엄마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근데 네. 왜 그렇게 한부모 가정의 마음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한부모 가정의 마음이 있으세요? 이혼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요. 의뢰인들이 다시 연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픈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기 싫어요. 사실은 이분들 이혼시켜서 보내드릴 때 나중에 좋은 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연락을 안 주세요. 근데 저도 내가 그분의 아픈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알 기회도 없었고. 네. 근데 제가 2015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 청구 기각이라는 공개 변론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가 됐냐면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네네.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뭐냐 우리도 하자 이런 공개 변론이 일었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바람 피운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쫓겨나면 양육비도 못 받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통계 수치를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적인 게 80%, 90%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물체 사유가 있는데도 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네. 너무 많은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 알고 나서 제가 그렇게 떠나보냈던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래서 사건으로 들면은 이제 배드파들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양육비를 못 받아서 힘들어하시는데 막상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이 판결을 받아도 종이 쪽지고 이제 그래서 배드파들스 사건 네. 났을 때도 연락을 드려서 제가 무료 변론 좀 도와드리고 공익 변론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9년부터 이거를 하기 시작해서 좋네요.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